대입 전문가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전문가는 아닌데.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모두가 대입 예. 전문가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태였어? 예, 예. 이따위야 하는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건 저도 비슷한 예.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다만 이제 사실 논점이 예. 사실 교육 개혁적으로 가서 대입제도 개선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의 논점은 그냥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쟁점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자기 갈 길 다 정의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던져버리면 예, 예.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땐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날리고 잘 사임한 겁니까? 예.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방치했던 책임자들은 예. 즉시 경질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생각이시면 자사고, 국제고, 외고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니까. 저는 고등학교 과정은 예. 다양하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입시 위주로 아니라.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아니죠. 주는 그 자사고나 이거는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예, 예. 3분 전까지는 공교육 강화로 하셨는데 예, 예. 갑자기 자사고 특목고 용인하시는 바람에 그것도 공교육이에요. 왜 아니, 자사고 특목고가 자사고 공교육이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아까 의대 가려고 예,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 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대입 전문가 두 분께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전문가는 아닌데. 교육 전문가, 대입 전문가.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모두가 대입 예. 전문가 아닙니까? 자, 두 분 올해 수능 언제인지 혹시들 알고 계십니까? 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검색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11월 즈음이다라고 우리들 네, 알고 있었고. 네. 그렇죠? 11월 16일 목요일에 실시가 되는데 147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 대통령께서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좀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 이런 지시가 나오면서 또 킬러 문항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아주 그냥 그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교육 문제니까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모두의 관심사여 가지고. 예. 일단 그 발언 들으시고 대통령의 발언 들으시고 두 분이 딱 처음에 드셨던 생각은 어떤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변호사님. 일단 그 발언만 놓고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대통령이 이 말씀을 왜 하시나. 그렇지, 갑자기.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그 발언의 배경과 예.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정말 문제가 많구나. 수능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수능을 둘러싼 그 사교육, 예, 예. 학원, 그 공교육에 무관심.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험생들과 학부모. 정말 문제가 많은데. 예. 나는 우리 자녀가 그 과정을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예. 무관심 속에 있다라는 게 정말 얼굴이 부끄럽고 예. 정말 좀 창피할 정도로 정말 이런 상태였어. 예예. 이따위야 하는 정도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건 저도 비슷한 예.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지금 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네. 센터장님은요? 저는 뭐 발언은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예. 하필 왜 이때인가? 하필 시점. 예. 왜냐하면 다 학교 현장이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예. 나름대로 올해를 예상해 놓고 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대통령 최고 책임자가 발언을 해버리면 예. 노선이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말이기 때문에 이 파장이 크잖아요. 벌써 그 대입 담당 교육부 국장이 경질됐고요. 국장님 날라가고. 예. 그다음에 그 원장님 또 사임하시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러니까 수능 책임 기관이잖아요. 이규민 원장은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예. 아니,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잘하신 것 같아요. 잘 날리고 잘 예. 사임한 겁니까? 예. 어떤 형태의 평가에서도 수험생들은 평가를 예. 보고 대학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예, 예. 이와 같은 문제 상황을 방치했던 책임자들은 예. 즉시 경질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까 저기 센터장님은 근데 좀 하필 이 시기 정리할 거면은 이번 수능은 좀 끝나고 하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닙니까? 워낙 그만큼 저는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문제가 이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걸 보고 예, 예. 한번 봤거든요. 예. 정말 저도 솔직히 이제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아니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문제를 풀려고 내는 거야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학원에서 예. 미리 이렇게 접해보면은 예. 생소한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제 당황하지 않고 예. 어떻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그런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은 일단 문제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지문을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예. 과연 정해진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예. 사람이 이제 급해지면 머리도 굳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생소한 짐은 이런 것들을 던짐으로 해서서 예. 수험생들을 이제 상당히 패닉 상태에 몰고 가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사설 학원에서 예. 유사한 그런 고도의 지문들을 자꾸 접해보고 그런 지문은 어렵지만 문제는 쉽다라는 어떤 그 훈련 과정을 통했을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교육과의 커넥션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저 정확히 보신 겁니다. 이거는 예. 아, 대통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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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넥션 있으면 검찰 동원해서 수사하셔야죠. 아니 앞으로 그럴 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요? 이번 저 올해에 예. 수능 그 6월 모의고사 지문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예. 이번은 어떻게 나왔길래 그러냐 봤더니 예. 여전히 지문들이 어려운데 그 지문들이 나오는 게 아, 이 정도면 예. 대학교의 전공 과목의 적어도 개론 수준 그러니까 예. 교양 과목 1학년 수준이 아니라 예. 대학교 2학년 내지 3학년 수준 정도에 나오는 대학교 텍스트북에서 예. 지문을 따온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 예.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일단 생소한 지문이기 때문에 예. 지문을 읽고 지문에 대한 어떤 이해나 안도감을 가지는데 두 번, 세 번 앞뒤로 자꾸 읽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교육을 통해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예. 이거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지겠다. 우리가 국어는 과거에 쉽다. 우리말을 아니까 예.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이 변별력의 문제에 예.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입시라는 것이 대학에 들어가는 저기 관문이고 예. 어찌 보면 미래의 자원을 배분하는 하나의 사전적인 어떤 단계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쉽게 해서 이과생들은 요즘에 전국의 의과대학이 전부 이제 1순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공대나 자연대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이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과생들은 다 이제 하는데 그걸 때문에 또 변별력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의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의과대학. 그런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문과에서는 법대가 그 비슷한 약간 역할이 좀 있었죠. 특정 예. 대학교 법과대학 이런 데가. 변호사님 나온데?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게 법학 전문대학이 되면서 예. 문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압력이 경쟁 압력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교육하고는 약간 사실은 연결되지만 예. 바로 입시제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예. 예. 의대를 전부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보내면 일단 모든 의대를 가기 위한 그 이과생들의 그 정말 1점 차를 놓고 다투는 예, 예. 변별력 싸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 공대, 자연대 이런 데 갔다가 예. 정말 나는 의사를 아니면 정말 이게 자연대에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 다른 거는 의미가 없고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의학 전문대학원 가는 거죠. 우리나라 입시 문제가 그 의대 지향성을 좀 해결하면은 좀 해결. 아, 저는 왜냐면요. 예.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고담 중론을 할 게 아니라 예. 뉴스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의대를 지향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예. 킬러 문제 하나를 만지냐 틀리냐에 따라서 예예. 그게 입시가 장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사설학원에서는 이런 킬러 문항들을 대학생, 대학원생, 내지는 이제 강사들한테 지문을 가져오고 예예. 그걸 해다가지고 문제집을 판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커넥션까지 얘기가 나온 예. 거고. 센터장님 할 말 없어요? 아, 변호사님이 또 교육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경청하고 있고요. 아니, 다만 이제 사실 논점이 예. 사실 교육 개혁적으로 가서 대입제도 개선 같은 게 나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의 논점은 그냥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쟁점이거든요. 예, 예. 한 가지 와준 부분이 있고 어쨌든 다시 반복하면 타이밍이 예. 학교 현장이나 수능생 입장에서는 자기 갈 길 다 정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이렇게 던져버리면 예, 예.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본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으면서 킬러 부장이 좋냐 맞냐 뭐 예, 예. EBS 법에서 내냐 맞냐 이런 쟁점이 예. 돼버렸거든요. 그나저나 근데 시점 얘기 잠깐만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맞느냐라는 얘기하시잖아요. 예. 혼란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번 수능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오는 얘기는 그럼 누가 무서워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출제위원이 어쨌든 모집은 하겠지만 예. 그럼 말씀대로 약간 오해가 있다고 하지만 예. 교과서 범위에서 내겠다 하면은 사실은 또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이제 거기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데 예. 또 다음날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학생들 입장에선 예. 뭘 기준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예. 상당히 이제 지금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학력고사 이제 수험을 보고서 시험에 입학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 그 젊은 그 우리 어린 저기 고등학생들 예, 예.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그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 수업 끝나고 학원에서 저희 사무실 근처도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 과정이 예. 과연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에 예. 도움이 되는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 많은 학원들은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대학교에 가서 본격적으로 대학교 수준에서 깊이 공부를 해야 예, 예. 나라의 어떤 학력 수준, 과학기술 수준도 발전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차원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어린 예. 친구들의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예. 정작 대학교 가서는 지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악순환이에요. 아, 그러면은요. 예. 그런 생각이시면 자사고, 국제고, 외고 예. 이런 거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그건 또 저는 아닙니까? 고등학교 아, 과정은 예. 다양하게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입시 위주로 아니라.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아니죠. 주는 그 자사고나 이거는 종착역이 아니거든요. 예, 예. 결국은 대학을 입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예. 차이가 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능과 같은 선다형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예. 쉽게 내는 게 맞고요. 정말 예. 변별력을 가지려면 문과생들한테는 논술 그리고 이과생들한테는 약간 수리적인 부분 예,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변별력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봅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은 자, 잠깐만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 저게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3분 전까지는 공교육 강화로 하셨는데 예, 예. 갑자기 자사고 특목고 용인하시는 바람에 자, 공교육이에요. 왜 아니, 자사고 특목고가 공교육이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아까 의대 가려고 모든 예. 사람들이 모든 능력을 쏟아붓는 것처럼 예. 초중 때부터는 사실은 재력 있는 이제 부모님 잘 만나셔가지고 예. 자사고 특목고 가려고 모든 능력 쏟아버린 거죠.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라는 이제 말씀이 정답이 되려면 그거는 자사고 특목고는 일단은 정책을 좀 강화할 게 아니라 예. 자사고 특목고가 아닌 것만은 공교육이고 자사고 특목고는 아니요. 공교육이 아니다라는 자, 전제를 깔자. 예. 센터장님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취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그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의대 진학반이 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거를 손대지 거예요. 않고서는 말한 그 공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까지 함께 얘기했으면 지정성이 그러니까 있는데. 예. 완벽하지 않지만 예, 예. 대학 입시를 보는 근본적인 그 시각을 바꿈으로써 예. 입시 공정과 변별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그 논리면 지금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도 일부는 자사고 특목고 반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면 대학 가는 과정도 이 트랙을 타야만 가는 것인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사실 손을 대었어야 되는데 예, 예. 그걸 딱 빼고 그냥 킬러 그러니까 문화 논쟁하니까 지금 예. 자사고 특목고가 예. 최종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를 나왔다 해서 특별하게 유리하지 않은 저 입시 전형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 되시면 하실 것 같고 지금 현실적 상황은 예, 예. 자사고 특목고 나오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예. 어쨌든 공부 잘하는 대학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교육부 국장을 바로 경질시켰죠. 그러면 사실 그 평가 원장은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것까지 벌어졌고 그다음에 또 일타 강사들을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맞을까요? 그거는 저는 이제 뭐 정치권 나름대로, 예. 예,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 예. 현재의 어떤 병폐적인 현상, 예.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딘가에서 출처가 새로운 출처에서 예. 나오는 그런 지문들, 그 예. 지문을 가지고서 특강 형태의 교육을 해서 그게 입시에 반영되도록 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예. 이런 현상은 아. 예, 예. 지적이 사회적인 병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과 어떤 지식 수준의 예, 향상에 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 제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제도가 망가지고 있는 겁니까? 글쎄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 수 없는 예, 예.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예, 예. 어떤 그런 경폐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 보수 언론에서는 또 일타 강사들 또 엄청나게 또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 뭐 시계부터 예, 해가지고 많이 예. 조만간 아마 일타 강사님 중심으로 해서 예. 세무조사나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압수수색이나 알겠습니다.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예 그 뭐 문제 의식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견 조금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예. 지금 당장 고3 수험생들이랑 부모들이 또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준킬러 문항들이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또 그 대비반이 또 생긴다면서요. 되게 복잡한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블렌 효과, 풍선 효과 같은 거 아니냐. 이거 찍어 누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다른 데도 또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못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어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예. 조금 이제 인생을 긴 호흡으로 여유롭게 바라보셨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재수하라는 겁니까? 재수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 재수가 아니라 꼭 자기가 원하는 예. 점수에 좀 혹시 못 받을 것 같은 불안감이 있더라도 예, 예. 그러니까 불안감입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그게 인생을 알겠습니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 예.
교육 문제는 이렇게 뜨겁죠. 예.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